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그 축복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면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성경에는 이렇게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너가 이렇게 하면 심판되리라, 이런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되이 믿고 헛되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복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우리 인류 80억 전부 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다른 교훈, 즉 바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른 말, 바른 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시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 경건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인데,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인데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이치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 이치의 밝은 것을 우리가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치에 밝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이치에 밝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거 하면 좀 좋아질까? 저거 하면 좋아질까?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이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 외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순종함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바른 말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 경건은 믿음 있는 사람들, 경건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진정으로 사도들이 이룩했고 경건한 초대교회가 이룩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그는 사도들이나 따라가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서 가장 큰 패단입니다. 가장 큰 패단. 우리는 이미 구원도 받았고 우리는 이미 다 됐어.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가장 큰 전략. 그래서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들, 구원 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 받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더 온전한 믿음,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믿음,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히 하옵소서. 더욱더 왜 그럽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리워질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리워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로다. 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더욱더 열정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됐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에 그 푸른 초장으로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만하여, 교만하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워,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리라, 천국으로 걸어가리라, 이것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했지 언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그러나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건데 괜찮습니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그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께서 탄식하시는데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른 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 모르니까 바른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미 소경입니다. 소경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그렇고 척합니다. 경건이 없는데 경건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정치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만큼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나라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시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고 걱정합니다. 이 세상만 걱정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를 걱정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거, 우리가 아직 살지 못한 거,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가져갈지, 내일을 가져갈지, 지금 가져갈지 알 수 없는데 세상이 더 걱정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고 괜찮고 마음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흐려질까 염려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구합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니면 반성합니다. 반성. 그러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떡하포도주를 떼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나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이래서 복을 받겠습니까? 이래서 아무나 복을 받겠습니까? 진정으로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필수 조건은 경건에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진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진짜로 팔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팔복을 받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외에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경건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경건은 요만큼도 없었고 교회만 나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른 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 이거를 이론으로만 배웠습니다. 이론으로만.
도덕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된 사람이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온전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직 모르면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올 때 처음 영접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접합니다. 시시각각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오시옵소서. 마나다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계속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믿음이지. 세상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속에 속합니다. 이방인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지 자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자족되지 않습니다. 자족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고 온전한 믿음을 욕심내고 진정으로 천국을 욕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천국을 욕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면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지. 사람의 욕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자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이런 자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만들어져야지 사람의 자아가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진정으로 육은 육입니다. 땅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바로 그렇게 지옥 심판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불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 불감증입니다. 지옥 불감증, 안전 불감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 불감증에 빠지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옥 불감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절대 물가에서 놀지 않습니다. 지옥 강가에서 절대 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그저 세상 복만 받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 믿음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속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거 불법입니다. 불순종.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 기도만 했지. 날마다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하여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들으고 찾고 반드시 구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히.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야지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푸른 초장이요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대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으로 지금 현혹당한 것입니다. 가짜 복. 현혹당했습니다. 이미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 불감증에 빠졌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전히 부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압니다. 여전히 부하려고.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전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내가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메인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꿉니다. 계속 바꿉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올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부한 것 외에 그 마음을 주장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이거 올무입니다, 올무. 올가미. 그 올가미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덫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 뚫린 손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구멍 뚫린 그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 그 생명의 피로 우리 마음을 동이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띠를 동이고 이마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쓰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이 바로 입맞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귀신들도 알고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팔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팔복. 팔복의 첫 번째는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화평해지는 첫 번째 길.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행하며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되고 진정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마음,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동행하기를 원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래야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뻐해. 날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처럼 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라.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만 되면은 절대로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을 따릅니다. 왜 그럽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복 받는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 복 말씀, 편한 거, 이걸 찾습니다. 편한 거.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편한 거. 알고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걸 잡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아, 이걸 잡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모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이익의 방도. 교회 나와도 그저 세상 복 받는 거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알고만 있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그저 인터넷으로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돼. 사도 바울께서 이 땅에 오면 인터넷 예배를 하겠습니까? 인터넷 예배. 절대 온전한 것이 없으면 진짜 복이 없습니다. 진짜 온전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 즉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선한 길을 갑니다. 선한 길, 좁은 길, 그 길 다른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나 갑니다. 모든 거 버려버리고 갑니다. 모든 거.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모든 거, 전 인생을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갑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조금 싸우다 말겠습니까? 1, 2년 싸우다가 말겠습니까? 10년만 싸우다가 말겠습니까? 평생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필라델피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일곱 교회 중 딱 그 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바로 바른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 진정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매맞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나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죽을까봐 겨우 코로나로 죽을까봐 집에서 혼자 앉아서 예배를 합시고 드리고, 지금은 교회에 다 나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절대 예배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혈관성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어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슨 코로나가 무섭겠습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요. 날 위해서 진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진짜로. 그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에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면 그걸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바뀝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한 증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한맺힌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 아는 사람은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면 증언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접하면 진짜 바뀝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십시오.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도 살아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생명의 면류관, 가장 큰 축복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